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타가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 간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분기 매출액은 279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82억 달러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주당 순이익 EPS가 2.7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56달러를 크게 상회했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월간 이용자 수는 29억 4천만 명으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고 합니다. 한편 메타는 지난 4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또 앞서 알파벳의 실적도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를 뛰어넘은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올 초 기술주 하락 추세와 함께 메타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6% 넘게 급락한 상황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하락 마감을 했지만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1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이 또 관련주들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은 이제 팬데믹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단 미국에서는 폭발적인 대유행 국면에서 벗어나 풍토병으로 전환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감소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통제 단계로 이행되고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지난 26일 기준으로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일 5만 명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세계의 상황과 또 경제에 미칠 영향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금의 디지털판이다라고 불리면서 안전자산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급락을 했고 4만 달러 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감은 있다고 하는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 트위터를 기반으로 암호화폐의 기반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또 연준의 금리 인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투자 심리는 확실한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금값은 올해 들어 4% 넘게 오르면서 온스당 1,900달러 안팎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2,000달러를 넘으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흐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최근에 달러와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또 전일에는 달러 인덱스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로화 가치도 함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로 달러 환율은 간밤에 1.05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2017년 4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달에만 4%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이유와 마찬가지로 전쟁과 중국 봉쇄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고요. 또 특히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소식이 나온 이후에 유럽의 에너지 안보 불안이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러와 가치만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의 금융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또 국내 증시의 환율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뷰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